안녕하세요. 저번에 나 1회 때 저도 그냥 너무 어이없었는데 1회 때 이제 그 38번에 우리 그 상가 문제가 있었는데 우리 상가 문제 자 4번에 가면은 자 우리 뭐 주택이나 상가나 요게 이제 옛날에는 자 주택은 이제 2분의 1 최우선 변제 금액입니다. 낙찰대금 한 1억 그러면 5천. 그리고 상가가 뭐 요거 정말 저도 이제 아예 그냥 생각도 안 하고 상가가 옛날에 3분의 1이었다가 이제 요게 그죠 2분의 1 어죠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지문 그죠 고지문 틀렸는데 제가 맞다고 했는데 요게 이제 하도 정말 많이 바뀌다 보니까 좀뭐 적어도 이제 의심도 안 해보고 저도 옛날에 이렇게 요랬었다가 지금은 다 그러니까 주택도 이제 5% 상가도 5% 같이 맞추려고 하나 봐. 그러면서 이제 수업도 했었는데 우리 주택도 2분의 1 그리고 상가도 2분의 1.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한 낙찰이 1억이 됐다. 그러면 최우선 변제금은 이건 그죠? 요거 5천, 5천 갖고 이렇게 해서 이제 나눠주겠다. 이제 부족하면 만약에 이제 저기 광역시 한 2천만 원. 근데 받을 사람이 너무 많아. 그러면 1천만 원씩 딱 다섯 사람이면 1천만 원줄 거야.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요걸 안 분배당한다고 합니다. 상가도 똑같다. 그러니까 상가 3분의 1 그러면 이제 계산이 막 복잡해집니다. 이거 막 3,300막 이러면 막 나눠지지도 않을 겁니다. 자 이러니까 같이 2분의 1 해서 이제 최우선 변제금 똑같이 부족함 논해줄게. 안 분배당해줄게. 요런 소리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38번은 그냥 정답대로 그냥 1번이 맞고 그냥 나머지는 요건 틀렸고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2회 문제. 자, 2회 문제도 조금 중요한 부분들은 제가 이제 한번 설명 한번 해드리고요. 그리고 뭐 거의 제목 똑같습니다. 1번에 뭐 용어, 2번에 중개대상물, 3번에 이제 뭐 등록이나 4번에 결격사유. 딱 A형은 우리 배운 순서대로, 법전 순서대로 거기 딱 나올 겁니다. 자, B형 걸리면 막 섞어놓으니까 이제 거기가 약간, 정말 비용 받으면 많이 좀, 그냥 또 재수 없이 이러지 마시고, 좀 섞여 있습니다. 이렇게 순서가. 컨닝할까 봐서 막 이럽니다. 아따 별짓을 다 합니다. 그럼 이제 1번 해보시면 이제 설명 중에서 틀린 거, 우리 중개하고 조금 관련된 거 간단하게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번 해보실까요? 요거 규율대상 이다, 아니다. 이렇게 우리 시험 문제, 기출 문제 나왔었습니다. 요즘 정말 우리 기출 문제가 많이 또 중요해졌습니다. 이제 울고먹을 거다 울고먹었는지 예전에 나온 거 살짝 문장만 바꿔서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정말 새로운 질문들 막 그런 것 때문에 나 아직도 부족한가 봐 이렇게 또 겁먹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먼저 첫 번째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보수를 받지 않고 행했던 중개행위도 공인중개사법의 규율대상 이다. 그죠? 이다가 맞습니다. 근데 여기 아니다. 이런 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다. 그입니다. 이다. 보수를 받거나 안 받거나 확인 설명 제대로 해라. 안 하면 책임지게 하겠다. 자, 그런 소리니까 이다. 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중개업이다. 아니다. 그게 아니라 규율대상 이다. 이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 2번 보실까? 우리 제일 시험 문제 많이 나왔던 일회성에 그친다. 그럼 중개업이가 아니게 이런 게 나올 겁니다. 우연한 기회에 단 일회성. 근데 그렇게 그쳤다는 겁니다. 뭐 간판 걸고 그거 아닙니다. 일회성에 그치는 매매계약 체결은 자꾸 나오고 이런 것들은 중개업이 아니다. 맞죠? 아니라는 것이 팔리지 요걸 이다. 이렇게 나온 적도 있었다는 겁니다. 아니다가 맞아. 자, 2번도 맞았네요. 이제 3번을 이제 잘 보실까요? 정말 이런 질문 아주 중요할 것 같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이가 컨설팅 행위에 부수하여 이것도 이미 기출문제 나왔었고요. 이루어졌다면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금 이게 맞을까요? 해당한다가 맞을까요? 해당한다. 한다가 맞습니다. 한다. 한다라고. 근데 왜요? 이러지 말고요. 일본 놈 여가 왜요? 라고 있습니다. 판례가 그러니까 우리한테 묻지 마세요. 여기입니다. 한마디 다음 좀 옥상에 끌려갑니다. 중개업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컨설팅 빙자에서 중개해봐봐 입니다. 함부로 매매계약서 써봐봐. 교도소 3학년 3반에 입학시켜줄 거야. 우리 개업을 보호하는 판례가 이런 건가 봐. 맞습니다. 그다음 이제 4번 보실까요? 토지만, 상가만, 직장인만 이런 게 우리 판례도 있었습니다. 토지만을 대상으로 중개하고 보수를 받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경우에도 중개업에 해당한다. 그렇죠? 한다가 맞습니다. 우리 시험장 가갖고는 또 아니다.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도 나올 수가 있을 거니까요. 꼭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저기 3번만 보고 넘어가지 마시고요. 문장 막 뒤에다 바꿔봐야 됩니다. 다른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의고사는 상당히 많이 신경 써서 교수님들이 내놓을 거니까요. 이런 것들은 시험장에 또 다르게 나올 수도 있다. 그러셔야 됩니다. 그리고 5번 보실까요? 아직은 이런 거안 내봤는데 등기나
확정일자 받는 것에 개업 공인중개사가 관여할 필요가 없는데 왜 관여했냐 그럽니다. 관여한 경우에는 중개에 해당한다는 것이 판례다. 정말 맞습니다. 이런 판례가 있습니다. 해당하지 않는 게 아니라 한다 그럽니다. 저렇게 확정일자 받아준다고 해놓고 못 받아봐. 등기가 제대로 안 돼봐. 법무사한테 맡기면 될 건데 오지랖 넓으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큰일 난다는 겁니다. 해당한다. 한다가 맞아. 1번은 3번이 정답이요. 조금 어려울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2번 그리고 1번 4번 이런 질문 정말 아주 중요합니다. 시험장에 가면 또 나올 거예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네. 네, 3번에. 네. 한다. 맞아요. 한다. 이제 이렇게 오해하시면 큰일 나니까 이제 우리 시험장에서 조금 그죠. 머리가 아주 멍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럼 조금 문장을 제대로 한번 봐봐야 됩니다. 3번, 연험이 틀렸고. 그리고 자, 2번 같은 건 지금 아주 매년 나오고 있습니다. 뭐 작년도 무슨 점유권도 나오고, 이상한 것도 나오고, 맨날 나오고. 그리고 한번 요건 정리해 봤습니다. 아주 중요한 거, 세차장 구조물 대도권. 그리고 입주권 분양권 맨날 나와. 장소적인 이익에 대해 아주 내놓고 나옵니다. 자, 먼저 자, 2번 보시가 별표 3개감 중개대상 권리나 중개대상 해당되는 곳으로만 연결. 요즘 몇 개냐 절대 안 된다고 했습니다. 이상하게 세갖고 개수만 맞추니까. 그러면 대형사고 치니까. 그입니다. 그럼 이제 해당되는 곳을 박스에서 골라볼까요? 기업번 농작물 중개상 해당될까 안 될까요? 아니요. 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부동산이네 이런 거 개론해서 그런 거 말고요. 중개대상 토지건물 아니잖아. 이모공장재단 광업재단 아니잖아. 아니니까 기업번은 들어가면 안 돼. 1번 벌써 틀렸네. 이런 소리입니다. 자, 니모 보실까요? 근데 상속 그러지 않았습니다. 상속은 법률규정으로 소유권이 넘어가니까 우리하고 관련이 없고요. 근데 상속이 됐대요. 상속된 부동산. 그죠? 중개대상이다. 얼마든지 매매 되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먼저 등기합시다. 이제 이렇게 해야 되고 입니다. 괜히 또 중간 생략 등기 그러다가 나중에 또 교도소 가는 수가 있습니다. 네, 니은 번은 들어가고요. 그러니까 상속 요건 아닌데 상속된 부동산. 그러니까 거기서 봤던 문장을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유치권 아닐 수 있는데 유치권이 설정된 부동산. 저 얼마든지 갚아버리면 문제 없다는 겁니다. 경매 진행 중 괜찮다는 겁니다. 경매가 안 된다고 했지. 그입니다. 문장을 잘 봐야 되고요. 철사방정 떨면 안 됩니다. 니은번 들어가. 그입니다. 그러면 3번, 4번, 이런 놈들이 정답인가 봐. 이런 소리입니다. 그리고 자, 디귿번 보실까요? 택지개발지구 대토권. 중개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정말 아주 중요한 질문 나왔습니다. 디귿하고 니으러. 들어가면 안 돼. 그럼 벌써 4번 틀렸네. 답은 나왔네. 그입니다. 그리고 1번에 얘가 건물이요. 세차장 구조물. 먼저 아니다. 그입니다. 이동해체가 아주 쉽고. 그입니다. 뭐 천막으로 둘러싸여져 있고. 그런 게 건물이냐. 그입니다. 자, 그럼 요건 이제 중거라고 중개도 보수 못 받는다. 이런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3번 쪽을 한번 내려볼까요? 그래서 3번 보시면 중개대상물. 자, 설명인데 틀린 것은 요즘 이렇게 설명 문제는 잘 안 나오고 2번 같은 박스 문제가 잘 나오고 그런 시야 됩니다. 자, 2번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 토지도 중개상에 해당한다. 그렇죠? 한다가 맞습니다. 해당하지 않는다. X입니다. 행위제한이 심해서 나중에 팔기가 어렵다는 거지 여기는 중개상에는 해당한다. 한다. 맞습니다. 그리고 자, 2번 보실까요? 장내 건물이라든지 증축 중인 건물도 중개상이다. 그죠? 이다가 마족입니다. 얼마든지 구분 등기 되고. 그리고 현재 확정되라고는 안 했고 매매 목적물은 가능성만 있으면 괜찮다는 겁니다. 뭐 여기도 분양권도 그렇지 않고 입니다. 100위로 받았는데 3년 후에 건물 완공돼 그입니다. 얼마든지 사고 팔고 되고요. 그다음에 자, 세 번째 보실까요? 미등기나 무허가 건물도 중개상이다. 그렇죠? 맞습니다. 180줄조가 저거 소유권 인정된대. 등기하면 된대. 아무 문제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4번 보실까요? 그럼 표제부 말고 해당 공간 바꿔도 봐야 됩니다. 이제 3번, 4번, 5번 여러분 두 개가 어렵습니다. 이목의 등기 번호는 요즘은 이목은 잘 안 나오고요. 토지 등기상 증명서 표제부 표시입니다.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그렇죠? 그렇죠? 요거 맞습니다. 근데 아주 어렵습니다. 근데 여기다 이제 해당 구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갑구을구 아니어게입니다. 자, 이목을 표시해놨으니까 표제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맞아요. 요거 맞습니다. 딱 오다가 이제 저거 4번, 5번 중에서 두 개인데 이러면 이제 풀 것 같으니까 계속 붙들고 계시면 아예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4번 요놈은 맞았고. 근데 5번 해보실까요? 공장재단은 여러 개, 수개 공장이 각각 다른 소유권자인 경우에도, 근데 공장재단을 설정할 수가 없다고요? 있다. 있다가 맞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어려운 질문인데 있다. 그입니다. 여러 개 묶어다가, 그러니까 뭐 한 1억도 안 돼, 2억도 안 돼, 그러면 은행에서 담보가치 안 되니까 니네 대출 안 해줄 거예요. 그럼 묶으면 된다는 겁니다. 가능하다. 가능하다. 얼마든지 가능하다. 요 5번도 가능해요. 그입니다. 설정할 수 있다. 있다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틀렸구나 라고, 여기도 상당히 하다, 정답은 어렵네 라고 기억을 꼭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우리 시험은, 자, 시험은 한번, 뭐 요건 이제 어려운 건 아니고 정책심의원회 말고요. 그냥 시험만. 우리 시험도 작년도에는 나왔네요.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꼭 전체적으로 가끔씩 시험이 하나씩은 나와요. 시험도 모르고 어떡할래.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이미 또 접수도 해놨고. 그 다음에 10월 되면 시험장 또 끌려가야 되고. 이제 이래서 이제 바로 시험 알고 있어야 하겠다. 거보셔야 됩니다. 정말 아주 그냥 10월 오지 말아라. 그래도 오니까. 하여튼 어쩔 수 없습니다. 그리고 빨리 얼른 시험 보고 이제 일이나 해야지. 그입니다. 먼저 공인중개사 시험인데 설명 중에서 옳은 것은 뭘까요? 한번 이번 잘 보실까요? 자, 시험의 예정 공고는 자, 시험 시행일 90일 전에 공고한다. 예정 공고 아닌데 그죠? 2월. 요걸 우리 시험이 뭐 12월 31일까지 이렇게 엉뚱한 소리 해본 적이 있었는데 기출문제 지문이었습니다. 2월 좀 짧은데 2월 28일 전까지는 공고하라는 겁니다. 그입니다. 미리 알게 여러 사람이 공인중개사 시험 언제 본데 많이 궁금해한다는 겁니다. 궁금해하니까 먼저 알려줘라 이런 소리 같습니다. 그래도 12월은 아니어 게입니다. 2월 28일 전까지는 공고해라. 요건 확정 공고다 그입니다. 시험 시행이 90일 전은 예정을 빼고 확정 공고는 계기입니다. 그 다음 이제 반환. 요 반환은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접수기간 냉가, 그 다음에 뭔 다음이 나오고, 또 60도 또 경과하고, 이렇게 세 개 구간을 꼭 정리해 놓으시고요. 요건 심하게 바꿔치기는 많이 안 해봤습니다. 나 먼저 2번 보실까요? 응시원서 접수기간 내. 우리 접수기간 이미 열흘 지나버렸는데, 월요일부터 다음 주 수요일까지 있었습니다. 접수기간 내에 접수를, 취소를 한 경우에는, 근데 100분의 60을 반환한다고요? 아니요, 얼마? 그죠? 100. 전부였습니다. 한 푼도 안 깎여 겠다. 이렇게 철사방정 떠는 사람 없을 건데, 겠다. 근데 접수 마감일 다음, 이랬을 때가 다음번. 그러면 첫 번째 좋은 기회 놓쳤네. 그때가 62억입니다. 그걸 또 70, 80 이러면 안 된대. 여기가 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자, 2번 틀렸네.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 세 번째 이제 우리 정책심의위원회 보실까요? 정책을 심의하겠다는 심의위원회, 협회의 운영위원회 말고입니다. 공제사업의 운영위원회 말고, 자, 여기 필수적인 기관 말고 국토교통부에 둘 수 있다는 그죠. 그다음에 위원장, 그럼 차관이겠네. 포함한. 근데 19명이나 된다고요? 아니요,입니다. 행운의 숫자 7명 이상에서 11명입니다. 또 9명 그러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권한은 숫자가 만만치 않네. 그입니다. 최소 숫자, 최대 숫자가 이때 그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19명은 저기 협회요, 협회. 그러셔야 됩니다. 여기서 봤는데 헷갈려 죽겠지 이럴 겁니다. 그 다음에 4번 요거 조심하실까요? 뭐들하고 했네? 아니 한 개입니다. 뭐 중개보수를 결정하면 따라야 한다. 기출문제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자, 4번 볼까요? 정책심의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은 4개가 있었는데 됩니다. 뭐 시험, 중개보수, 손해배상 이런 거였습니다. 자, 모두 시도지사가 따라야 한다? 아니다 게입니다. 뭐를? 시험.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을 걔가 내니까 게입니다. 나머지는 안 따로 게임입니다.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5번 정책심의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들은 심의원의 의결을 거치고요. 맞아요. 그리고 위원장이 정한다. 여기 이제 거의 마지막 조문에 나오는데 막판에 위원장이 두 번 힘썼는데 하면서 이제 뭐 간사 하면서 정책심의원의 의결 거쳐서 위원장 이런 쪽이 정말 있었습니다. 한번 기억을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시험은 뭐 다음번에는 거의 그냥 안 나올 정도로 좀 간단하게 보면 되니까요. 그냥 정리만 한번 간단하게 해보고, 요 이제 4번에 그래도 공인중개사 시험도 가끔씩은 나와요. 공인중개사 시험. 자, 먼저 시험은 누가 실시하게, 이것도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공인중개사, 그 다음에 시험. 자, 먼저 첫 번째는 시험을 누가 시행할까요? 시행. 자, 이렇게 시행권자가 있습니다. 시행권자. 근데 여기다가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런 쪽으로 나온 적도 있었다는 겁니다. 나란 일도 바쁜데 뭔 장관이? 애들은 놀리고 또 그러면서 봤습니다. 자, 먼저 원칙은 누구래요? 원칙. 자, 여기는 그죠? 시도지사.
여기다 또 시장군수구청장 그러면 안 됩니다. 걔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칙적으로 봤을 때는 여기는 이제 누구요? 바로 이제 시도지사. 자격증 줄 때도 이제 등당하시는 시 그리고 도지사. 자, 그럼 이제 국가 여러 사람 있는데 국장 아니역입니다. 국적교통부 장관 말고 그리고 시장군수구청장 말고 너는 등록이나 잘 받아오게입니다. 여기하고는 전혀 관련 없다는 겁니다. 시도지사. 그리고 여기 도지사하고 동급이니까 특광시 하면서 이제 공법 배웠잖아요. 저기 서울에 특별하다는 서울특별시, 인구 100만 넘는다는 광역시 6군데, 인천부터 저 밑에 울산 대구까지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두 번째가 이제 예외. 저 아래 것이 잘못하네 그러면 예외. 너 하지 말어 하면서 빠져. 근데 여기는 심의를 고쳐야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정말 국장이라고 하더라도 너 하지 말어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예외적으로 누구라고요? 국토. 오, 국장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그 다음에 뭐 시험에 이제 균형 유지 해갖고 야가 잘못돼. 그러면 여기 이제 심의. 금방 보셨던 정책심의원의 심의를 거쳐서 입니다. 뭐 심의 없이 국토교통부 장관이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님도 매년 시행을 해야 되는데 맨날 무슨 심의 그러면 안 되니까 시도지사 보고 무슨 심의 그런 얘기는 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는 언제든지. 그러니까 시험은 그냥 몇 년 있다는 겁니다. 여기는 시험에 바로 정책심의원의 심의하고 관련이 아예 없다는 겁니다. 근데 세 번째 둘 다 바빠. 그러니까 어디 위탁. 위탁에서 이제 바로 자, 위탁할 수 있는데 어디요? 저기 공인중개사 협회도 가능한가? 맞아요. 협회도 가능합니다. 협회도 가능하고. 근데 여기 이제 대학이 있나 합니다. 대학입니다. 뭐 대학 그러면 지금 대학생들한테 다 빼줘버린다고 했습니다. 아니요. 공기업. 대학은 없습니다. 실무교육에서 헷갈리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공기업하고 준정부기관입니다. 준정부기관. 여기에서 이제 뭐 이런 놈 심하게 안 나왔지만 여기도 헷갈릴 수 있다는 겁니다. 갑자기 대학 그러면 큰일 납니다. 뭐 실무교육이니 이럴 겁니다. 대학은 실무교육은 실시할 수 있어도 여기는 아래쪽에서 맡아서는 할 수가 아예 없다는 겁니다.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두 번째가 이제 바로 시험에 이제 공고가 이렇게 공고가 우리 시험 문제 가끔씩 또 나올 수 있을 겁니다. 먼저 첫 번째 예정 공고 뭐 예정 시험 일시 뭐 대략적인 사항. 그래서 이제 예정 공고라고 해서 요걸 90일 그러면 아예 안 된다는 겁니다. 얼마라고요? 매년. 매년입니다. 근데 여기다 12월 그런 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아니요. 매년 2월. 좀 짧은 달. 2월 28일. 그리고 전까지는. 그 전까지는 공고를 비싼 돈 주고 신문에도 공고 내라.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정말 신문에 공고 나옵니다. 공고. 일간신문에도 이렇게 나오고. 그입니다. 벼룩시장 말고. 그입니다. 일간신문하고 이제 관보. 관보라고 해서 이제 관보도 나오고 입니다. 관보, 관보에도 나와. 그래서 뭐 그렇게 안 되겠지만 여기다 공보 그러면 안 됩니다. 무슨 지방이요? 그입니다. 관보에도 나온다. 이런 식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이제 확정 공고 입니다. 그럼 여기 이제 뭐 수수료 반환까지 해가지고 이제 확정 공고인데 또 여기다 2월 그러면 말이 안 되고 입니다. 언제? 시험 시행일 90일. 그러니까 이것도 60일이었다가 90일, 90일 전까지, 전까지는 뭐 해라? 공고해라. 뭐 여기도 당연히 시험도, 신문에도 나오고, 관보에도 나오고, 기억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세 번째, 수수료 반환 보실까요? 시험 보기 싫어? 그럼 아예 수수료 돌려줄게. 요 수수료 반환 이런 쪽이 조금 좀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시험 접수할 때 그게 다 있었습니다. 다 있었고요. 시험 보기 싫으면 얘기하게 됩니다. 지금도 한번 기회는 남았다. 그입니다. 반띵할 기회는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접수기간. 아마 이렇게 설사방정 떠는 사람 없을 건데 접수기간 내에, 접수기간 딱 열을 줬는데 네. 내에 시험을 안 보겠다고 응시 의사를 취소를 했다는 겁니다. 저 시험 안 볼래요. 입니다. 그럼 접수하지 말지 해갖고 그냥 옥상에 끌고 가고 싶을 겁니다. 여기다 100분의 60인가 50인가 아니면 전부인가. 그렇죠? 여기가 전부. 이게 전부라는 겁니다. 접수하자마자 정말 그런 사람 없을 건데 전부. 입니다. 그럼 28,000원 전부 다 내줄게. 라고 해서 안 말려 이럴 겁니다. 두 번째 이제 조금 늦어서 이제 다음 번역입니다. 접수 마감일. 그러니까 예, 요 접수 마감일까지는 바로 이제 딱 열흘째일 건데 마감일. 근데 언제 다음 요 다음 날부터 그러니까 다음 날부터 이제 뭘 했을 때 저 시험 안 볼래요. 다음 번으로 약간 좀 늦어졌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다음 날로부터 취소. 근데 두 번째는 알았는데 100분의 70인가 80인가 둘 다 아닌데 그입니다. 100분 얼마라고요? 100분의 60.
반에 가까워진다고 했습니다. 엄청 많이 뜰격입니다. 100분의 얼마라고요? 60. 100분의 60을 요거를 반환하겠다는 겁니다. 반환 기입니다. 세 번째가 이제 60을 그러니까 아주 계속 60까지도 69관을 또 60을 또 경과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60 다음에 마지막 얼마 여기입니다. 아주 사이좋게 뭐요? 반띵 그입니다. 경과. 경과 이제 하고 이제 경과한 날로부터 이제 그리고 이제 경과하고요. 그 다음 이제 여기는 시험생일 열흘. 그럼 이제 12월, 아니야 10월. 그 다음 21일 11시 23시 59분 59초입니다. 바로 시험생일. 시험생일 얼마? 10일. 그러니까 요 10일을 잘 보시고요. 요것도 옛날에 맨날 7일, 7일, 7일 그랬는데 요즘은 조금 달라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열흘 정도는 시간 줄 계획입니다. 10일 전까지. 열심히 생각하다가 10일 전까지, 10일 전까지, 그러니까 60도 또 경과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10일 전까지 또 응시 의사를 취소를 하면은 마지막 얼마라고요? 100분의 30, 100분의 50. 100분의 50이지 30이 어딨어 여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100분의 100분의 얼마? 50. 정말 딱 반쪽 반으로 100분의 50을 반환한다 라고 해서 이제 그럼 28,000원 14,000원 14,000원 너 반 갖고 우리 밥 먹고 해갖고 이런 식으로 나중에 수수료를 돌려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거 기억을 꼭 해놓으셔야 됩니다. 일단 뭐 1차가 객관식이네, 2차는 그냥 주관식이네 그런 것들은 요즘 이제 너무 그냥 간단해서 잘 안 나올 정도고요. 그다음에 자, 네 번째가 이제 자격증, 요 자격증 교부도 시험 문제 나온 적 있었습니다. 자격증 교부는 요 자격증 교부는 자 여기는 얼마 만에 요걸 뭐 2월 이내 이런 적 있었다는 겁니다. 자, 먼저 공고를 먼저 하고요. 통보 안 합니다. 그렇게 친절하게 알려주질 않고요. 봐라, 봐라라고 성의 없이 봐라 공고. 공고한 날로부터 얼마라고요? 합격자를 공고하고 공고한 날로부터 얼마? 2월이 아니라 1월입니다. 이걸 또 10일, 7일 이러면 안 됩니다. 거의 뭐 실무적으로는 딱 일주일만 되면 받으러 와 라고 하긴 할 건데 우리 법에는 1월 이내에 1월 이내에 이제 뭐 한다고요? 교부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다섯 번째 정말 이제 우리한테는 좀 정말 멘붕인데 자격 취소입니다. 자격 취소는 누가 할까요? 여기입니다. 뭐 자격 취소를 국토교통부 장관이 그런 적도 있었는데 장관이 자격증 줬니? 또 이럴 겁니다. 야 누구라고요? 여기 이제 근데 또 사무소인가요? 아니면 교부인가요? 아니 주소지인가요? 그죠? 누구요? 교부 이렇게 교부라고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제일 아래 보면요 자격증 제일 아래 보게 되면 누구 이제 어디 어디 도지사, 시도지사 이렇게 나와 있다는 겁니다. 저기 서울 같으면 서울시장. 세종시 같으면 세종시장, 대전시장 같으면 뭐 구청장 이런 거 말고요. 대전시장 이런 식으로 나와 있으니까 여분이 빼앗을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잃어버렸어. 재발급도 오르지 뭐라고요? 교부. 교부. 그래서 이제 그렇다는 거지. 괜히 그냥 우리 불편하게 하려고. 아니라고. 준 사람이 빼앗아 간다고. 그리고 잃어버렸어. 이름을 바꿨어. 그러면 준 사람한테 발급받으라고 얘기입니다. 돈 얼마 안 들어가게 됩니다. 한 5,000원도 안 들어가. 얘기입니다. 교부한 누구라고요? 시도지사라고 해서 국장 아니고 그리고 시장 군수구청장 더 아니고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보다도 여기 이제 사무소 이러면 안 되고요. 사무소도 가져놓고 주소지도 가져놓고입니다. 그죠? 누가 줬어?입니다. 그 준 사람한테 가서 뭐 여기는 네 교부한 취소도 마찬가지고 반환도. 자격증은 이제 반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격증도 취소당하면 뭐 한다고요? 반환해라. 어르지 누구라고요? 교부. 교부.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된다는 겁니다. 어렵진 않을 거예요. 기억 놓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5번 쪽에 이제 등록 쪽을 한번 알아볼까요? 우리 등록도 한 문제가 자주 나와요. 여기입니다. 그래서 등록기 좀 갖춰서 등록 신청하고, 그리고 며칠 만에 등록증 나오고, 그리고 등록증 나오려면은 뭐를 여기서 이제 보증 설정입니다. 보증 설정 해야 등록증을 바꿔 오게입니다. 사고치고 이제 배드만 들이대니까 오게입니다. 그리고 업무 개시 전까지 뭐 하냐. 보증 설정이라든지 인장 등록해라 오게입니다. 고용신고 해라. 이런 게 이제 나온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네, 여기서 이제 틀린 거 딱 보실까요? 먼저 1번 한번 보실까요? 자, 우리 공인중개사 자격증 4번은 근데 제출하지 않지만, 근데 실무교육 수료 확인증은 4번은 반드시 제출한다? 아니다, 입니다. 확인. 전자적으로 확인이 가능하면 안 내도 된다. 그 질문 아직 시험 문제 안 나왔는데, 갑자기 이런 게 바뀌었다는 겁니다. 점점 편해졌네. 그죠? 여기는 안 내도 되는 경우도 있네. 근데 그냥 무조건 안 낸다는 게 아니라, 확인되면,
확인되면 안 내도 된다. 전산에 뜰 거니까 확인되면은 안 내도 된다. 자, 2번에서 이제 정말 등록 신청에는 수수료가 있고요. 여기입니다. 금액은 안 물어봐. 여기입니다. 처리 기간 7일 심사 들어간대. 저 7일 많이 나왔고 여기입니다. 그다음에 정말 요건 이제 등록 기준이니까 실무 교육, 그다음에 사무사업부 서류는 들어가죠. 등록 기준이지만 자, 등록 기준이다. 저 교육은 등록 기준 이게 아니게 갑자기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여기입니다. 근데 전체를 보면은 알 건데, 근데 보증 설정이나 인장 등록은 정말 등록 기준이다 아니다? 아니다. 우리 보증 설정 조심하시라는 겁니다. 그거는 등록 신청할 때 없고 등록증 받고 싶으면 등록증 네, 보증 설정해 라고 해서 이 보증 설정은 등록 기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조심해라. 근데 교육이나 사무소 얻었니 자격증 있니 이런 것들은 등록 기준이 맞다는 겁니다. 한 번 더 조심하세요. 여기입니다. 이것들이 이제 시험장에서 바빠 죽겠는데 생각해보래. 이제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럼 정말 저 지문이 또 뭐래 해갖고 본 적이 없는데 선생님이 얘기해 주신 적이 없는데 자 그러면 세월 다 간다는 겁니다. 머리 다 쥐어 뽑아도 생각이 안 날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협동조합 조심하시고요. 협동조합도 지역농협 말고요. 여기입니다. 자본금 5천만 원 이상 이어야 되고 근데 사회적인 협동조합은 여기입니다. 제가 보수를 받아 안 받아 자, 등록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정말 아주 중요한 질문, 4번. 꼭 끊으셔야 됩니다. 아마 올해는 꼭 나올 것 같다, 입니다. 그리고 휴업 중인 사무소는 자, 가능하지만요. 그렇겠죠. 근데 업무 정지 기간 중에는 사무소를 이용해서 등록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안 된다는 겁니다. 악용할 거예요, 여기입니다. 악용 안 할래요. 그래도 안 돼.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이제 우리 결격 사유는 정말 꼭, 자, 요번은 이제 꼭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6번. 자, 6번에 이제 결격 사유. 하자 뭐요. 결격 사유는 한 문제가 나올 건데 아주 그냥 우라지게 많다고 있습니다. 12개입니다. 우리 법령에서 이렇게 많은 건 없을 건데 이렇게 자격 결한다. 등록 신청 못한다. 근무도 못한다. 시험장은 가는데 등록하지 마라. 근무도 하지 마라. 라고 해서 결격, 자격 결한다는 결격 사유가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중학교 2학년 합격하면 뭐하니? 첫 번째 1번에 누구요? 미성년자. 네, 나이도 안 물어볼 겁니다. 미성년자. 만을 쓰거나 안 쓰거나 똑같아 몇 살? 19세 미만. 미만자라고 해서 생일까지 지나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성인하고 성년은 완전 다릅니다. 여기 나이가 다 차고 생일도 다 차야 되고 근데 성인은 19세만 되면 됩니다. 19세만 되면 뭐 술집도 혼자 가고 애들 그냥 좋아하라고 할 건데 담배도 지들 알아서 그냥 담배 사서 피고 이런 경우가 이제 성인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성년이요. 성년이요. 다 까탈스러워. 생일도 지나야 돼. 라고 해서 미만자는 일단은 등록신청 된다 안 된다? 안 돼. 혼인을 열 번 해도 소용없다고 했습니다. 절대 안 돼. 민법하고 달라.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이는 일단 같은데 원칙 자체가 민법하고 다르게 취급한다는 겁니다. 무슨 경제생활하니 집사니 이런 소리입니다. 중개할 거예요. 남의 돈 다 말아먹어. 돈 개념이 없으니까 이런 소리입니다. 두 번째가 이제 맛이 가신 분들께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한정치사한자, 금치사한자입니다. 우리 정말 장난삼아서 너 금치사한자, 애가 그냥 하도 심하면 금치사한자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용구가 달라졌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 여기서 이제 특정 이런 소리 나왔을 때가 어렵습니다. 자, 먼저 피, 자, 피. 그래서 여기가 이제 무슨 무슨 뭐 대상할 때가 이제 피, 그죠? 피담보채권 할 때 나올 겁니다. 피 그리고 한정. 피한정 뭐요? 후견인. 뒤에서 좀 봐준다는 후견인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내용은 안 물어봐게 됩니다. 얘가 뭐여게 됩니다. 뭐 심신박약자 이런 거 안 나오게 됩니다.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하네 결혼해. 이런데 여기는 부족합니다. 약간 부족하게 됩니다. 까빡까빡 비 오면 이상하고 비 안 오면 안 이상하고 그럽니다. 그다음에 피 뭐라고요? 피성년. 피성년 후견인. 성년이 됐는데도 자 후견인이 있어야 그래야 이제 무슨 행위를 하니까 얘가 피를 보내 이 소리입니다. 바로 피성년 후견인 그입니다. 여기는 사무처 능력이 아예 없다는 겁니다. 그냥 한마디로 여기는 부족이고 한 50% 두고 그입니다. 뭐하니 아주 돈데 얘는 그냥 정신이 그냥 밥 먹는 것밖에 없습니다. 1%밖에 안 들어 있습니다. 사무처 능력이 없다. 아예 결의가 되고 99% 이상은 이라는 겁니다. 이쁜 건 알아가고 머리에다가 꽃이나 꽂고 다니고 계십니다. 맨 하늘만 쳐다보고 우리는 안 쳐다보고 계십니다. 이 사람은 격그사유 들어간다는 겁니다. 근데 정말 이제 조심하실 게 피특정, 피특정. 여기는 특정한 분야에서 그러니까 잠시 일시적으로 몸이 안 좋거나 정신은 멀쩡하다는 겁니다. 얘는 그냥 후견인도 필요 없고 그냥 얘가 단독으로 법률행위도 하고 그다음에 후견인도 하고
같이 한다는 겁니다. 무슨 공유처럼 그입니다. 피특정 후견인 우리 시험문제 나온 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피특정 후견인은 결격사유 2단이다 아니다. 여기 이제 특정한 분야에서 일시적으로만 잠시 후견인이 필요하니까 입니다. 거동이 불편하니까 정신은 말짱하다는 겁니다. 여기는 결격이다 아니다 언이다. 유사품에 정말 조심하시라는 겁니다. 맨날 나와 기원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파산. 파산 선고를 받고 근데 이 선고를 없애야 되니까 뭐 한자 복권. 복권 돼야 되는데 복권 되지 않는 사람입니다. 뭐 돈을 다 갚았네 해봐야 소용 없습니다. 뭐 소송 진행 중이네 아니라는 겁니다. 복권 되지 아니한 자 아니한 자 이 사람도 결격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돈이 한 개도 없어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다 이제 신용불량 이러면 큰일 난다는 겁니다. 신용불량 아무 문제 없다니까요. 그래서 뭐 저한테 그냥 막 조용히 오셔갖고 막 귀에다가 막 쏘싸기입니다. 제가 신용불량자인데 등록신청이 될까요? 안 될까요? 그죠? 아, 하여튼 이제 뭐 그러면 그냥 저는 그냥 막 겁을 좀 주다가 일단은 아무 문제 없어요. 시험장도 괜찮고 등록신청도 괜찮고 이런 거 저희 안 하고 계십니다. 이제 더 이상 사고치 말고 카드값 얼른 열심히 일해갖고 돈 벌어갖고 갚으세요. 이러면 됩니다. 그래서 이건 문제가 없고요. 그다음에 신용 요즘 많이 합니다. 신용 회복. 그렇게 신용 회복 같은 것은 문제 된다 안 된다. 정말 신용 회복하려고 이건 완전히 그냥 정말 아예 망해갖고 숟가락 두 개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기는 그대로 살려가는 거니까 괜찮아. 그리고 무슨 또 워크 아웃 뭐 이런 것 같습니다. 워크 아웃. 자 이런 건 이제 모르고 살면 좋을 건데 이런 것들은 다 결격이다 아니다. 아니다.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문제 없어. 기원하셔야 됩니다. 네 번째가 이제 금고 이상, 이제 금고 이상의 뭐 징역 사형 이런 거 뭐 필요 없을 거고요. 형, 형의 바로 이제 선고를 받았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 그냥 갔다 와 버렸습니다. 그다음에 집행, 요 집행까지 다 뭐 있다고요? 종료, 자 집행 종료 사유 바로 만기서방, 가서방 이런 거 잘 보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자 집행 바로 이제 뭐 면제액입니다. 면제, 특별 사면 형의 시효. 이런 것들 조심하시라고 합니다. 뭐 외국에서 아니면 뭐 법률 개정 이런 것들하고는 거의 잘 안 나오니까요. 바로 끝내고 나왔다. 그래도 얼마? 얼마요? 그죠? 3년. 3년이 더 경과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여튼 이렇게 살다가 나오면 또 교도소가 큰 집이 그냥 자기 집인 줄 알고 또 들어갑니다. 이건 얼마라고요? 3년이 경과. 경과되지 않은 뭐라고요? 결격입니다. 집행 종료 되면 등록 신청 안 된다는 겁니다. 면제 받으면 근무 안 된다는 겁니다. 시키지도 말아야 됩니다. 3년 가야 돼. 기원하셔야 됩니다. 5번에 이제 금고 이상의 형에 선고를 받았는데 집행유예. 집행을 했다 안 했다? 안 했다. 조금 이제 짧게 보니까 더 낫게 쪽입니다. 여기다 여러 개 쓰면은 막 잘 안 보이게 하는데 요즘은 좀 줄여보시라는 겁니다. 막 새로운 거 지금 이제 익히시면 머리가 더 뒤죽박죽 됩니다. 안놈만 알아가고 65점 받으면 될 거요. 하고 이제 편하게 좀 가셔야 됩니다. 집행유예기입니다. 여긴 집행된 건데 집행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교도소 큰지 구경도 안 해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무슨 기간 있을 건데입니다. 자, 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이렇게 됐을 건데 뭐라고요? 무슨 기간? 유예기가 그렇죠? 유예 이렇게 유예기간 중에 있으면 그러니까 여기다 3년 얘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뭐 집행돼서 나왔냐고 큰 집을 봤냐고 안 봤다고 그입니다. 여기는 유예기간 중만 여기만 결격사유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또 유심히 조심하실 게 선고유예 요즘 또 더 잘 됩니다. 선고를 아예 버리시겠다는 겁니다. 여기 집행유예라고 선고는 있다고 그입니다. 징역 1년 있잖아요 그입니다. 선고는 있는데 여기는 선고를 아예 보류시켰다는 겁니다. 선고 위에도 무슨 유예기간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아니요. 이건 결격 자체가 아예 아니라는 겁니다. 너무 가벼워갖고 선고 자체도 없습니다. 이건 선고 있다고요. 집행만 안 된 거라고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선고 위자는 결격 아니역입니다. 피특정 그다음에 여기는 선고 위에 일반 사면 공소시효 다 문제 없다는 겁니다. 그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여섯 번째가 이제 자격취소입니다. 자격취소. 자격취소 되면은 시험장도 못 가, 사무소 근무도 안 돼, 그리고 중개업 등록신청이 돼, 안 돼, 안 돼. 몇 년 동안? 3년. 여기처럼 3년. 3년이 경과되지 않으면 정말 우리 자격취소자가 아주 제일 슬픕니다. 학원의 원장님만 반겨요. 입니다. 3년 동안 공부하시고 시험장 가세요. 이 정도니까 집에서도 쫓겨났을 거니까 학원에 와서 여기서 그냥 정말 칠판도 닦아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수강도 무료로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건 이제 원장님한테 이제 사정해봐야 되고 이런 식으로 경과
되지 않으면은 등록 신청이 안 된다는 겁니다. 시험도 엄청 어려워졌겠잖아, 그입니다. 3년 만에 학교 갈지도 몰라, 그입니다. 그다음에 자, 일곱 번째가 이제 우리 소속 공인중개사가 자격 정지. 자격 정지 처분을 받으면 무슨 기간요? 정지 기간. 요거하고 약간 유사합니다. 정지 기간. 자, 내용 그냥 간단하게 봐봐야 되고요. 정지 기간 중에 있으면 뭐 자격 정지 3개월 그러면 3개월. 자격증 6개월, 또 뭐 1년 넘어간다 아니고 여기입니다. 자, 기간 중 거기만 여기만 격격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뭐 소인들을 하면서 7개 있었잖아요. 소인들을 확인해서 거래하는 거 금지다. 막 별별 3개월이네 6개월이네 받고만 기원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여덟 번째가 등록 취소, 자격증은 멀쩡하다는 겁니다. 등록이 이렇게 정량줄에 걸려서 육사줄에 걸려서 뭐 한다고요? 등록 취소, 이거 얼마래요? 3년. 시험장 갈 필요는 없고, 근데 근무도 안 돼. 그리고 갈 필요는 없고, 그 다음에 등록 신청도 3년 동안 안 되겠습니다. 3년이 이렇게 경과되지 않으면 아무 짓도 못한다. 데려다가 써서도 아예 안 된다는 겁니다. 큰일 나요. 그러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아홉 번째, 나와서 이제 업무 정지입니다. 업무 정지. 근데 조심하실 게, 우리 업무 정지는 반드시 뭘 했을 때? 폐업. 여기다 이제 폐업, 아마 업무 정지 없애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는 뭐 그런 거 없는데 폐업 신고를 하면, 폐업 신고를 했을 때는 그러면 결격입니다. 반대로 이제 폐업 신고를 하지 않게 되면 그걸로는 결격은 아니라는 겁니다. 업무 정지 무슨 3년 가냐고 게입니다. 그런데 폐업 신고하면 결격 사유.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 업무 정지도 업무 정지 3개월, 6개월 먹었을 건데 무슨 기간? 정지 기간. 업무 정지 있을 건데 업무 정지 기간 중에 있으면 업무 정지. 그래서 폐업해도 소용없다고 계입니다. 업무정지 기간 중에 있으면 거기도 뭐라고요? 등록신청 못해. 그러셔야 됩니다. 열 번째 이제 우리 법인이 있을 건데 법인이 그래서 이제 업무정지 이제 임원사원 있을 거고요. 업무정지 업무정지 여기서 이제 발생 당시인가 그리고 처분 당시인가 정말 오래 정도는 꼭 나올 것 같은데 너무 오랫동안 안 나왔으니까요. 무슨 당시여기입니다. 근데 정말 표가 안 납니다. 업무정지 처분 당시 의 임원사원. 무슨 당시라고요? 발생 2월, 처분한 9월. 그럼 언제 당시라고요? 자, 발생 당시 처분 말고계입니다. 우리는 왜 얻어맞는데 이상한 사람만 다치니까 그리고 사고 친 사람은 다 도망가고계입니다. 이러니까 발생 당시지 무슨 처분 당시하고계입니다. 처분 당시의 그리고 자, 임원이나 사원이 문제가 되지 소속 아니요 중개보전 아니요계입니다. 우리 여기 사원은 중개보전을 얘기하는 사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임원 사원들 회사 만든 사람들 대표자도 다 들었어계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제 무슨 기간? 정지 기간. 정지 떨어질 거니까 정지 기간 중에 있으면 발생 당시 임원이나 사원은 정지 기간 중에는 아무 짓도 못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일 많이 나온다 벌금. 벌금은 무슨 법 위반이라고요? 그렇죠? 2법. 저법 말고 2법. 그러니까 여기다 맨날 도로교통 법, 건축법, 형법 이런 애기입니다. 2법 그입니다. 2법이면 요거 이제 우리 공인중개사법이고요. 공인중개사법 말고 게입니다. 공인중개사법. 그럼 3학년에 1학년에 그렇게 해당되는 벌금 게입니다. 그래서 이제 2법을 위반해서 무슨 형 선고? 벌금. 그런데 조심하실 게 벌금형을 선고받았을 때 벌금은 선고입니다. 그 후에 등록 취소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보려고 자꾸 그럽니다. 그러면 벌금을 내거나 안 내거나 그 후에 등록 취소가 되거나 말거나 이걸 원인행위라고 합니다. 원인행위. 선고받고 나서 얼마라고요? 3년. 여기다 등록 취소 얘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뭐 벌금 납부하고 나서 아니라니까요. 바로 뭐 3년이 하여튼 선고받으면 그 후에는 아무가 안 따지고요. 3년이 경과되지 않으면 등록 신청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근무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다음 이제 여기서 이제 벌금형 선고 받으면 3년이 경과되지 않게 되면 여기는 등록 신청 안 돼. 아, 벌금 300만 원입니다. 큰일 날 뻔했네. 요 300만 원 이상입니다. 정말 삼삼하게. 이제 벌금은 금액이 있어야 됩니다. 300만 원 이상에. 이상의 뭐라고요? 벌금형을 선고받았을 때 요즘 이제 금액을 얘기한다는 겁니다. 금액 요시입니다. 그래서 삼삼하게 작년도 무슨 200만 원이라고 했나? 어려 500만 원이라고 하나? 안요게입니다. 금액을 정확하게 얘기하라고 게입니다. 그다음 이제 12번째가 이제 마지막 우리 법이 법인에서 바로 우리 임원이나 사원 중에서 바로 이제 결격 사유 이렇게 임원 그리고 사원
여러 사람이 있을 건데 임원이나 사원 중에서 결격사에 해당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넉넉하게 시간을 주겠다는 겁니다. 결격사에 해당되는 사람. 근데 얼마 이내 해소를 안 했다고요? 2월 이내에. 자, 2월 이내에 바로 해소를 하지 않으면, 해소를 하면 괜찮습니다. 해소를 하지 않으면 결격. 근데 해소하지 않게 되면 이거는 결격사니까 등록 취소를 절대적으로 한다는 겁니다. 이건 3년이요. 다 걸립니다. 막 A나 B나 C나. C가 문제가 있었는데 다 걸려서 막 D도 누구고 다 걸려서 절대적인 등록 취소를 받아서 3년 동안 다 중개 못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크게 문제가 되니까 법인에서 함부로 있으면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꼭 해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한번 이제 6번. 결격사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은 누굴까요? 그럼 등록 신청이 되는 사람은 누굴까요? 한번 보셔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았고요. 근데 특별 사면을 받았다는 겁니다. 일반 사면, 특별 사면 달러 받은 후. 근데 1년이 경과됐다는 겁니다. 근데 그다 일반 사면 그러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근데 특별 사면은 몇 년 가야 된다고요? 3년. 저기 아까 집행 면제 다섯 번째 있었다는 겁니다. 자, 집행 면제 아까 4번. 집행 면제사에 해당되는데 3년 가야 돼요. 3년. 그래서 1번은 해당하지 않는 사람에 해당해. 2번 보실까요? 금고 이상의 형의 시효가 완성. 공소시효 말고입니다. 2년이 경과된 자. 여기는 결격사 해당된다, 안 된다, 해당한다. 1년 더 남았네. 그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볼까요?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그 다음 폐업신고를 한 자로서. 근데 업무정지 기간이 경과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경과 어찌해야 될까요? 된. 경과돼야 되니까 안 왔으면 결격이요. 근데 해당되지 않는 사람을 찾으라고 했으니까 얘도 해당되겠네. 게임단. 그 다음 이제 요 4번을 보실까? 정말 요 문제 한번 기출문제 나왔었는데 또 내도 누구든지 또 어려워할 것 같습니다. 업무정지 발생 후. 발생 후였습니다. 발생 당시 말고 발생 후. 발생은 2월인데 3월. 그리고 처분 당시래요. 여기입니다. 그러면 9월. 딱 여기 중간에 보면 딱 안 끼었잖아요. 당시 임원사원으로서 선임되었던 사람은 결격 해당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당시에 없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얼마나 정말 아주 문제 교묘하게 만들었습니까? 자, 네 번째, 요런 거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5번에 보실까요? 공인중개사법 위반하여. 입니다. 여기다 건축법 했으면 괜찮을 건데, 300만 원의 벌금을 선고받고, 딱 걸렸네. 3, 4. 근데 1년이 경과됐다는 겁니다. 얼마 더 남았다? 2년 더 남았다. 3년이니까.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니, 우리 겸업은, 오늘 그냥 바로 한번 봐봐야 되고요. 하여튼 겸업 6개. 하여튼 무조건 매년 나올 정도로, 그리고 저 꼭 박스 문제 적게 나옵니다. 한 3개 아니면 4개로 나올 건데, 바로 7번을 보실까요? 법인의 이제 우리 14조 법인인 기업공사의 겸업. 해당 여기를 하는 것을 한번 이제 박스에서 골라보세요. 여기입니다. 할 만한 게 아예 별로 없을 정도인데 아주 세 글자만 들어가면 다 이상해. 계셔야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한번 기억해볼까요? 저 관리업도 이상하고 농업용도 이상하고 영도도 이상하고 관리를 업을 한다. 네가 무슨 주택관리사니? 그 얘기입니다. 자, 먼저 교본에 아 이상한 소리 났죠. 농업용, 건축물에 관리업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상업용만 되고요. 그리고 돼도 관리업은 안 된다는 겁니다. 관리대행. 그리고 대행 들어가면 업 나와도 괜찮습니다. 교본 X 그 얘기입니다. 그럼 1번은 벌써 틀렸네. 2번 보실까요? 2번에 주택의 임대 관리요. 임대 관리. 그죠? 들어가죠. 맞아요. 그리고 관리 들어가면 업 나와도 괜찮습니다. 그럼 한 번 하고 말 건가요? 그럼 밥 먹듯이 해도 관리업은 가능하다는 겁니다. 주택 맞네. 주택의 종류 단독 공동 안 따지네. 2번은 들어가. 2번 들어가. 2번 아니면 3번이 정답이겠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디귿번 보실까요? 여기는 중개업에. 그 다음에 앞에, 그러니까 여기 개인 또 3번이 정답이요. 그럼 이제 뒤통수 맞았어, 입니다. 앞에 누가 없잖아요. 입니다. 문장이 이렇게 짧지 않았습니다. 이런 거 정말 몇 번씩 당해봐야 됩니다. 자, 시험장 가기 전에 당해봐야 됩니다. 가갖고 당하면은 선생님을 아주 째려보고 난리가 날 건데, 그렇게 얘기했다고, 입니다. 막 동영상 틀어보면 막 제대로 나옵니다. 자, 디귿번 볼까요? 중개업의 경영기법이나 누가 경영하냐고, 입니다. 맨날 누구라고 앞에 있었구만. 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하는 아니라고 했구만. 그입니다. 경영기법이나 경영정보의 제공. 진짜 어이없죠. 딱 저기 3번에 아주 눈이 가요. 눈이 가. 그럴 겁니다. 거기다 또 이쁘게 콕 찍어놓고 맞았다고 좋아라고 하고 있을 겁니다. 시험장 나오면은 337 박수치고 있고 그입니다.
야, 벌써 틀렸고, 여기입니다. 미끼에 딱 걸렸네, 여기입니다. 아주 그냥 시험장 얼마나, 시험 문제 내시는 출제원 얼마나 재밌었을까, 여기입니다. 아주 내 미끼 딱 물었네, 이럴 겁니다. 디귿번호 아니고, 여기입니다. 개업 공인주사를 대상으로 한, 거기다 맨날 밑줄을 긋고 박스에 있고만, 여기입니다. 디귿번호 아니라고, 아무나 누구나 대상으로 아니라니까요. 그입니다. 나 1번에 분양 대응 맞았고요. 근데 용도가 이상해. 또 무슨 공업용 아니라니까 상업용밖에 없네. 농업용 X, 공업용 X라고 맨날 썼어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1번 안 들어가. 5번은 답이 아니요. 그입니다. 2번 주구 이전에 부수에는 용역 업이라고요. 용역 알서. 용역에 알서. 하여튼 세 글자만 들어가면 다 이상합니다. 뭐 서비스를 무슨 업으로 해. 전화번호 알려만 준다는 알서. 그리고 8번에 우리 분사무소는 반드시 봐야 되고 한 문제 무조건 나와요. 분사무소 어디 사무소 어디다가 신고해 주된 사무소. 그리고 주된 사무소가 이미 시공구에 하나가 있으니까 그 시공구를 어찌해야 돼? 제외해야 된다는 겁니다. 보증 설정해야 하네. 신고할 때 해. 여기는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통보 막 여기저기 알리는데 바쁘게 알려오게입니다. 이런 것들이 꼭 출제 1순위, 2순위, 3순위 그 정도면 아주 딱 문제 어느 문제 덤벼도 다 풀 수가 있습니다. 먼저 옳은 건데 1번 답은 쉽습니다. 분사무소 책임자는 반드시 좀 한 두 종라도 공인중개사 이어야 한다. 맞아요. 답 여기 있네. 1번. 근데 2번 보실까요? 분사무소는 분사무소를 두려는 두려는 그입니다. 그럼 분사무소니 그입니다. 거기 가봐봐 신고가 되는지 분사무소 등록관지 신고해야 된다. 안 돼. 어디라고요? 주된 사무소. 주된 사무소. 아주 따로 국밥. 그리고 자, 세 번째 볼까요? 자, 분사무소 설치 시에는 자격증이 아닐 거 교육받았니? 그럴 건데 그입니다. 책임자의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첨부된다고요? 아니요. 뭐 실무 교육 수료 확인증 뭔가 할 때는 첨부되는 거 있긴 있는데 교육 받았니 게입니다. 실무 교육 또 이다 무슨 연수 교육 직무 교육 그런 적도 있었다는 겁니다. 실무 교육 제일 빡센 교육. 요즘에 실무 교육은 막 코로나 때문에 동영상으로 한다고 합니다. 아주 그냥 동영상 틀어놓고 저기 나갔다가 옵니다. 막 혼자 막 8시간 떠들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냥 끝나버립니다. 그냥 그 정도로 아주 편해졌습니다. 아, 한 3일 동안만 막 돌리면 됩니다. 자, 그 정도만 보시고요. 자, 요즘 정말 아주 별놈의 상황이 다 발생했습니다. 자, 3번. 그 다음에 4번 보실까요? 분사무소 설치 신고에는 보증 관련 서류는 출제 또 2순위 나왔네.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안 하도가 아니라 제출해야 된다. 맨날 우리 교재 두 번째 있었구만. 서식에도 두 번째가 하면 나와요. 여기입니다. 보증 관련 서류 가져와. 그럽니다. 등록 신청할 때는 없드만.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5번 보실까요? 자, 신고를 받은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은 귀찮아서 싸다가 보내버린다고요. 자, 등록관청은 통보. 통보였습니다. 분사무소 등록관청 관련 서류를 송부한다. 송부해라. 통보. 자, 이런 문장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뭘 싸다가 보내. 그냥 통보 알린다 알린다 그입니다. 나가봐 그런 것 때문에 알려준다고 했지 뭘 송부하냐고 그입니다. 그리고 자 아홉 번째 우리 저번 주에는 한번 정리해봤는데 민사 그리고 형사 행정 책임 밥상 세 개 그리고 신고하세요 그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고용 신고 나갔다 신고 그입니다. 맨날 나갔다 신고를 30일 그러네 15일 그러네 7일 그러네 그죠. 여기는 열흘 집 나간 며느리 열심히 생각하다가 머리 긁고 들어와 게임다. 소속도 그러면 저 받아줘 게임다. 옳은 건데 1번 보실까요? 자 1번 잘 문장 보시면요. 자, 문장 좀 심하게 좀 해봤는데 고용인이 중개의뢰인에게 민사상의 손해를 입히면 개업공사는 양벌 규정 지금 민사상 손해인데 민사인데 민사가 양벌이니 둘을 나란히 벌하니 그죠? 여기는 그죠? 무슨 그죠? 무과실 연대책임 연대책임이라는 겁니다. 형사가 벌금을 가하네 이런 소리 되었을 때 양벌이지 무슨 민사가 양벌이요 연대지 연대계입니다. 무서운 대학 연대계입니다. 여기는 다른 책임 X계입니다. 형사상 그래야 양벌이요 계입니다. 얼른 바꿔봐 계입니다. 그리고 자 2번 보실까요. 개업공인중개사가 고용인의 위반 행위를 방지를 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이것도 우리 시험 문제 나왔었네.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데 손해배상 책임이 근데 잘 보셔야 됩니다. 손해배상 책임이 없대요. 손해배상이라 벌금 없다. 벌금 없다. 이런 문장이 딱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행정상 책임이 없다. 아니라고요. 민사상 책임이 없다고요? 아니라니까요. 형사상 벌금만 없다는 겁니다. 벌금만. 하다 두 번째 형사 책임만 예외가 많아집니다. 오히려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아까 무과실 그려놓고 연대 그려놓고 그입니다.
세 번째, 개업공사는 고용이가 동일한 벌금형을 받는다? 아니다. 우연하게 같을지는 몰라도 동일하다? 아니다. 아니다. 15일 때 나온 적이 있었다. 최근에도 내본 적이 있었다. 아주 다 쓰러졌다. 그입니다. 동일한, 빼라는 겁니다. 동제에 규정된 벌금형. 그랬지. 뭐 동일한 벌금형을 받냐고 옵니다. 그때그때 달라요. 그러면서 봤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고용인의 행위로 개업공사가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저기 300만 원 이상의 11번째 벌금을 납부하면은 등록취소 된다?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차라리 죽으라고 하세요. 나왔습니다. 인구도 줄어갖고 죽으라고는 않는다고 했습니다. 인구 감소가 나타나고 있다고요. 그입니다. 자, 등록취소 된다? 안 된다. 그입니다. 오, 오빠. 고용인이 이중소속이나, 그러니까 오후 2시만 되면 꼭 밥 먹고 없어지네. 옆집 가서 근무해. 아주 뒷공문이 절절절 가서 봐야 됩니다. 금쟁이를 해도 사무소 비우면 초과해서 막 보수받고 지지 팔아먹고 소속이 난리라고 있습니다. 해도 개업공사가 등록취소나 업무정지와 같은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그렇죠? 맞죠? 입니다. 정말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대위책임. 이 정도니까 문단속 잘해라. 라고 밥상 3개가 책임이 완전 달라. 김수입니다. 밥상 3개 한꺼번에 들어오면 아주 그냥 쓰러져 버릴 겁니다. 그 다음에 열 번째, 자, 이전. 자, 이전도 한번 정리해 볼 때가 있을 거고요. 이전. 하다 옮겨놓고 나서 열을. 여기도 열심히 정리하다가 열을. 그리고 서류가 뭐가 필요해? 바꿔줘야 되겠지? 등록증, 분사무소, 신고필증, 사무소 확보, 서류 오게입니다. 분사무소는 얻다가 신고 안 가요. 오게입니다. 주된 사무소. 오게입니다. 그리고 등록증 교부하고 재교부. 요즘은 이제 그런 게 자꾸 나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행정처분 진행 중이면 누가 처분하게입니다. 이전 후여 전이요? 이전 후가입니다. 후가 이제 알아서 할 거니까 전을 하지 말어. 군수랍니다. 싸다가 보내라.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근데 한 문제가 나와. 제재가 뭐요? 과태료. 그입니다. 뭐 업무정지 말고. 그입니다. 나머지 또 간판 때라. 이런 거 나옵니다. 요거 이제 정리가 돼야 되고요. 그냥 계속 그냥 얘기하면 이제 귀에서 정말 피 나올 겁니다. 자, 열 번째 이제 사무소 이전에 관한 설명인데 옳은 것은 근데 한번 유본 보실까요? 정말 이렇게 즉시 처리가 되나? 이전 신고는 즉시 처리된다? 아니다. 얼마 걸린다? 7일. 그렇죠? 7일 정도 걸립니다. 7일. 그다음 등록 신청도 일주일 심사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서식 저 꼭대기 오른쪽에 보면은 7일 처리기가. 이런 거 잘 안 물어봤는데 그래도 조심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7일입니다. 신고할 때가 열흘. 기억하셔야 됩니다. 1번은 벌써 이제 틀렸고요. 그입니다. 그리고 자, 2번 보실까요? 등록관청 외지역으로 그입니다. 그럼 대전에 있다가 저기 서울로 외지역으로 이전하면은 등록증은 이전 전? 전이라고 후 그입니다. 후. 후에다가 신고하는데 무슨 이전 전이요. 그입니다. 말이 안 되고 3번. 그 다음에 4번은 건축물 대장 기재되지 않은 건물로 이전하면은 그 사무소 사유서를 제출하면 된다. 맞죠? 정말 맞습니다. 늦어지는 사유. 늦어지는 사유를 제출하면 된다는 겁니다. 하여튼 우리 시장님은 마음이 태평양이래 하면서 봤을 겁니다. 좀 늦어지면 그 사유서만 적어내면 괜찮아. 그입니다. 너무 따끈따끈한 건물이라서 기재가 안 된대요. 그러면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4번에 보실까요? 등록관청 외로입니다. 그럼 시장님도 군수님도 바뀌겠네. 등록증을 재교부 받아도 수수료가 없다고요? 있다 그입니다. 얼마래요? 그럼 옥상에 끌려갑니다. 하여튼 있어요. 하다 있으니까 있다고 보시고 그리고 5번 정말 조심하실까요? 사무소가 이전하면 너무 늦었네. 열흘 이내에 신고하려니까 무슨 열흘이야. 간판도 열심히 생각하다가 뜯어내니 그입니다. 이내에 간판을 철거해야 된다. 언제라고요? 지체 없이. 7일도 아예 있습니다. 지체 없이 2, 3일입니다. 당장 즉시는 아닌데 지체 없이 간판을 철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11번째 휴업 쪽을 한번 알아볼까요? 휴업도 이제 정리할 때가 있을 거고요. 휴업 설명이 돼 틀린 거. 정말 6개월 초과할 수 없죠. 맞죠. 그다음 이번에 분사무소 요건 잘 보실까? 분사무소만의 휴업이나 폐업신고는 가능한데 근데 주된 사무소는 또 휴업이나 폐업신고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정말 주된 사무소 휴업이면요 전국에 있는 분사무소 다 쉬어야 됩니다. 나는 영업할래요. 안 된다니까요. 게임단. 다 정말 휴업이고 폐업이면 정말 멘붕입니다. 나 영업할래요. 근데 폐업을 다 해야 됩니다. 이 정도니까 분사무소 귀찮어. 게임단.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 휴업신고하고 정말 폐업신고 전자무소 할 수 없지만 등록증 첨부를 해야 되니까 변경 재개신고는 가능하다. 맨날 저놈 전자무소 아주 휴업에서 제일 많이 내네. 게임다. 뭐 4번 간단하고요. 근데 5번 보실까요? 별표. 별대표. 우리 안 틀리고 두세 번 나와봤습니다. 휴업이나 폐업이나 변경 그리고 재개신고
다음 중에서 신고하는 거 딱 저 네 개가 모두 맞는 게 최근에 그것도 시험 문제 나왔습니다. 다 사전이고요. 하지 않으면 시행령 별표관 과태료가 30만 원이다. 얼마다? 20만 원이다. 20만 원이다. 20입니다. 휴업만 제일 쌉니다. 자, 싼 놈이 요 휴업이었습니다. 20만 원. 요 놈 안 틀리고 나왔는데 또 언젠가는 저거 한번 틀리게 나올 겁니다. 50이다. 그럼 말이 안 되고 20이다. 딱 휴업 하나가 20개입니다. 법은 그냥 정하기 나름이니까요. 이것도 또 왜요? 이러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요 정도입니다. 그 다음에 자 인장 한번 보실까요? 인장. 인장에 대한 설명인데 옳은 것은 자 이번 한번 잘 볼까요? 개업공인주사고 부칙의 규정대 개업. 소속도 마찬가지일 건데 사용할 인장. 그리고 신고서. 그 다음에 등록증 온보를. 등록증 딱 중간에 보면 이제 인장을 거기다 날인합니다. 자 첨부를 하고요. 등록하지만 근데 법인은 인감증명서를 제출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정말 정확해요. 개인들은 어떻게 하고 법인들은 어떻게 하고. 요거 이제 1번이 정말 정확합니다. 그럼 2번부터 왜 틀렸을까요? 법인은 2번 가족관계 등록등에 관한 법률, 법이 이상하죠. 법인이 상업등기 규칙이었습니다. 성명이 나타난 아니오게입니다. 법인의 인장을 등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저기 공인중개사 부칙이 그래, 소속이 그래입니다. 맨날 시험 문제 바꿔서 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인장을 변경한 경우는 지체 없이 인장을 등록해야 된다. 아니요. 그렇죠? 7일, 일주일, 7일. 정말 많이 냈었고요. 다음 네 번째는 법인의 분사무소가 인장을 등록할 경우는 분사무소 등록 관청을 해야 된다고요. 서류가 다 어디 갔는 거죠? 주된 사무소, 죄다 주된 사무소. 그리고 해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하게 되면 주된 사무소에다가 회의해야 한다. 그입니다. 그 다음에 5번을 보실까요? 제재가 또 5번이 맞을 것 같죠? 인장 등록이나 그인 그랬는데, 소인 그랬는데, 변경 등록을 하지 않는 개업이나 소속 공인주사는 100만 원이나 과태료 받을 수 있다고요? 아니오게입니다. 뭐죠? 업무정지, 자격정지, 정지 먹고 쫓겨나게입니다. 그리고 13번은 아주 간단한데, 비밀준수. 자, 비밀준수. 자, 누구든지 다. 그 다음에 반은사 불벌죄 처벌하지 말아주세요. 매도 매순이 그런 소리 안 할 건데 됩니다. 그리고 1학년 1반. 그런데 1번 문장 한번 잘 볼까요? 이제 틀린 건데 1번. 근데 의뢰인은 고소가 있어야 이걸 이제 친고죄라고 합니다. 고소가 있어야. 아니요. 반은사 불벌죄 고소 없어도 처벌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처벌하지 말아주세요. 자, 이러니까 반은사 불벌죄라는 겁니다. 친고죄하고 약간 유사해 볼 건데 이거는 고소가 있어야는 친고죄입니다. 아니라고요. 반은사 불벌죄. 그러니까 있어야가 아니라 없어도 개업공사 등을 처벌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반대 의사를 표명했을 때 처벌하지 않는다 그랬지. 고소가 있어야 그런 적은 없다는 겁니다. 자, 1번은 정말 꼭 조심하셔야 됩니다. 나머지 그냥 편해요. 쭉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14번부터 이제 정말 이제 중요한 14번부터는 다음 시간에 우리 중개보수 21번 같은 거 꼭 한번 잘 풀어보셔야 됩니다. 쉬었다가 계속 해보겠습니다.